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 2층에 이제 보드 진열대 요거를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어차피 요 수입으로 만들었었던 요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해서 위아래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나사가 이렇게 두 개가 꽂혀 있네요. 밑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또 부착해 주겠습니다. 먼저 쟤네는 원기둥으로 좀 원기둥으로 납작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디스크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면 실린더로 가죠. 실린더로. 그리고 Z축 갑니다. 이렇게. 자, 뭐 사이즈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이즈를 줄여주기 전에 일단 여기 이제 십자 마크 형태로 좀 들어가 줄 거니까, 일단은 요 자, 헤이트 세그멘츠는 1, 로테이션 세그멘츠는 16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큐브 이렇게 불러 주신 다음에 이 큐브 사이즈를 가운데다가 좀 이렇게 줄여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배치해 놓을게요. 이 정도. 자,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큐브 사이즈를 이만큼 줄여주신 다음에 에디터블 눌러주시고, 여기 이쪽 면을 다 선택할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만.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 단축키 D 눌러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여기 프리저브 그룹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체크 안할 거예요. 이번에는 체크 안 하고 크리에이트 캡스도 체크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모양 만들어 보세요. 여기 이제 요 실린더를, 뭐 큐브를 먼저 선택해 주는 게 빠르겠네요. 큐브를 선택하고, 여기 이제 부를 적용시켜 줍니다. Alt 키를 눌러서 부를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실린더를 부 안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요 순서 확인하셔야 돼요. 순서. 부 안에 실린더가 있고, 큐브가 있습니다. 요거 순서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뚫렸으면, 자, 큐브가 지금 너무 조금 들어가져 있죠. 좀더 넓게 스케일 키워서 좀 깊숙이 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넣어 주시고, 요 부호를 하나로 합쳐 줍니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그리고 사이즈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도 보면은 지금 이제 베벨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베벨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자, 요거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일단 여기 앞면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폴리곤으로, 렉탱글 셀렉션으로, 여기 앞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앞면을, 여기 뭐 옆면이나 이쪽 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베벨입니다. 베벨 클릭 오른쪽 드래그 해주면, 자,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윗면이 베벨이 이렇게 좀 튀어나옵니다. 뭐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얘한테 베벨을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안으로 얘한테도 베벨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그대로 되네요. 그대로. 그래서 얘는 스케일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좌우로 좌우 위아래 해서 베벨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베벨 넣은 다음에 스케일 찍으면 그렇죠. 베벨 넣으시고 스케일 아니면 그냥 라인을 집어넣고 스케일 넣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뭐 베벨을 집어넣어도 그냥 익스트루드 된 상태로 밖에 안 나와서 사이즈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양들이 베벨이 들어온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맨 위쪽에다 이렇게 이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보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보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위로 자 회전을 좀 시켜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방금 만든 지지대 얘를 벽에다가 좀 이렇게 붙여서 조금 더 돌려야겠네요. 놔주고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뿔 부분을 위로 좀 올려줘야겠죠. 요 뿔을 지금 얘 중심축이 가운데에 있어서 중심축을 요 오브젝트 가운데로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메쉬에 액시스 센터 액시스2 해서 여기 불러와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얘도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다 놔주시고 이 뿔을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다 놔주고 그 다음에 요 십자 나사만 하나 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밑에다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좀 사이즈가 더 크다 싶으시면은 요거 얘네들을 위로 올려주고 얘 밑에다가 하나 더 꽂아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제 보드도 두 개가 달려 있고 얘네만 복사해서 복사한다라기보다 일단 먼저 얘네를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얘네를 하나로 합쳐주시고 컨트롤 CV 옆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좀 약간 회전을 좀 더 시켜줘야겠네요. 보드를 좀 더 벌려주고 얘 돌려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도 이제 텍스처 잡아줘야 되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서 위로 올려주고 앞으로 좀 빼주고 자 이렇게 약간 기울여 놔도 괜찮겠죠.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 합친 다음에 텍스처만 좀 수정을 해줄게요. 요거 다 하나로 합쳐, 보드까지 다 하나로 합쳐주세요. 거치대하고. 거치대하고 보드까지 다 합쳐주고, 삼각형 지워주고, 얘 머테리얼도, 이왕 하는 거 머테리얼까지 지우고 다시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다 됐으니까 이제 UV 에디트로 가서, 자, 텍스처 작업하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포토샵 열어주시고,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보드 디자인 할 만한 것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쇠 부분, 요 뿔 부분, 요 뿔 색상까지 해서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V 에디터로 가서 텍스처 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다시 보여주시고, 기둥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로 펼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문제인데, 얘네들이 지금 요 상태,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단색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단색으로. 그래서 뭐 굳이 UV를 펼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색으로 들어갈 거라서 UV를 굳이 펼쳐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알루미늄 느낌으로 들어가지기는 할 건데,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얘네들을 이제 펼치시게 되면 여기 안에 십자 부분이 따로 남습니다. 요 부분. 자, 십자 부분은요, 요 십자 부분은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상태로 그냥 갖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자, 박스로 얘도 선택해서 박스, 얘도 선택해서 박스 하나씩 해서 해주시면은, 자, 같은 위치로 이게 들어가지니까 정리하기는 조금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도, 아이고, 지금 얘가 섞여버렸네요. 여기서 선택을 따로 해줘야겠네요. 요 기둥만 먼저 좀 빼내겠습니다. 얘도 사이즈 줄여서 여기다 놓을 거니까 좀 빼놓고. 아, 얘네들은요, 뒤에 있는 둥근 부분이 좀 빠져야 돼요. 둥근 부분이.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사이드 뷰에서, 여기 라이트 뷰에서 프론탈 해주시고,
프론탈 해주시고, 다음에 요 뒷부분, 뒷부분만 요렇게 면을 선택을 해서, 얘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얘네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얘네들을 안 쓸 거라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서 딜리트를 하면 안 지워집니다. 엉뚱한 게 지워져요. 그래서 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뷰포트로 가서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워지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뒷부분 여기만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여기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뭐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더블 클릭으로 아니면은 얘네를 다시 프론탈로 다시 잡아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 나사 옆에 라인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아. 얘네는 그냥 이대로 들어갈까요? 아, 요거 다시 풀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제대로 풀어주자. 선택해서. 네, 여기 해주고, UV 다시 정리해줘야겠네요. UV 언냅 눌러주면, 나머지가 다 다시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요. 정리 좀 해줘야겠네. 일단 얘는 요만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이 보드 부분은, 자, 아, 요 보드는, 자, 프론트에서 프론탈로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다시 배치해 주겠습니다.
촛불 부분은 텍스처가 단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황토색? 네. 여기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 거치대도 텍스처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액자 부분인데, 액자 부분은 자, 여기 그냥 큐브 하나 갖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 하나 갖다 놔주시고 여기다 그 다음에 모델 툴로 하면 이제 노란색으로 자, 사이즈를 여기서 바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은 한 120. 네, 12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Y축이 한 요 정도에 X축이 네, 150에 250 갈게요. 그 다음에 Z축은 150에 250에 20 150, 250, 20 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디터블 눌러주시고요. 에디터블 자 여기는 자 면을 잡고 이쪽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이너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너 단축키는 I예요. I 그래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D, 단축키 D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자, 클릭 왼쪽 드래그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는, 자, 베벨을 넣어줄 거예요, 베벨. Shift키 눌러서 베벨 넣어주면, 자, 여기 마무리 됐습니다. 자, 모델 자체에다가 베벨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베벨 그냥 집어넣는 거지. 베벨 기능은 별도로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유즈 앵글 부분만 체크 해지해주세요. 요, 체크 해지. 자, 그러면은, 자, 저걸 체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요 부분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 모양이 달라지니까 꺾이는 부분 모양이 달라져서 여기 자 체크 해제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액자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밑에 이제 상호 표시 있죠. 요거 자 쟤는 이제 플레인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큐브도 이 액자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플레인 방향은 Z축 자 여기다 이제 배치해 주실 건데 자 사이즈만 좀 지정하겠습니다. 사이즈 200에 140 갈게요. 200에 140 200에 140 가주시고 헤이트 세그멘트하고 위드스 세그멘트는 1 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 픽처 일단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는 자, 워닝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 이름 좀 바꿀게요. 2층 보드 스토리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거 좀 작업 뭐 시간 되면 더 진행하고요. 자, 여기 이제 콘센트 꼽는데 콘센트 꼽는 곳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큐브 하나 불러 주시고 큐브 하나. 그다음에 자, 얘한테 얘를 이제 약간 위로 좀 길게 놔 주셔야 되니까 Y축을 300 줄게요. 300.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키 눌러서 실린더를 불러 줍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실린더. 얘는 방향을 Z축. 그래서 자, 여기 하나 컨트롤 CV에서 밑에다 하나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린더는 자, 헤이트 세그먼트 1 주세요. 그 다음은 실린더 두 개 하나로 합쳐 주시고요. 실린더 두 개를 하나로 합쳐 주시고 얘를 큐브에서 부울로 빼줄 겁니다. 자, 부울 기능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자, 실린더를 조금만 앞으로 더 뺄게요. 요 정도. 그래서 요거 하나로 합쳐 주는 것까지 자, 진행해 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에 면들 이렇게 이제 콘센트 부분이 있는데 뒷면을 잡고 요 뒷면을 잡고 앞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여기 완전히 치고 나오기 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잡아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제 두 가지 색깔이 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흰색 부분과 약간 회색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에 여기에다가 라인을 좀 하나 넣어 줄 거예요. 라인을. 자, 마우스 우클릭 루프 컷입니다. 단축키 KL이고요. 요걸로 가운데다가 라인을 하나 넣어 주세요. 정확하게 가운데다 넣고 싶으시면 시프트키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옆면 네 군데 여기 옆면 네 군데를 선택해서 자, 익스트루드 들어갈 거예요. 단축키 D 눌러주시고 프리저브 그룹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프리저브 그룹 체크해 주시고 빼줍니다. 지금 한 36.8cm 정도 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 라인 잡고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요 라인 여기 지금 꺾여 있는 요 부분 라인을 잡고 옆으로 좀 벌려주시고 위아래로도 좀 벌려줍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요 옆에 부분도 얘도 여기 보시고 요 테두리도 뒤로 좀 밀어 주실게요. 약간 기울어지게 살짝 이렇게 굴곡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얘네들이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아까 그러니까 부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부울 진행을 할 때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불러내실 필요 없고요. 여기를 지금 계속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데, 여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얘 동그라미 원기둥을 부울로 빼줬기 때문에 이 면을 잡고 움직였을 경우, 여기 이제 면을 잡고 움직였을 경우 여기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연결이 되게끔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또 연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여기에도 이제 부울, 그러니까 베벨을 좀 넣어줄 겁니다. 베벨. 일단 이 부울 자체에다가 베벨을 넣어주시게 되면요. 시프트 눌러서 베벨을 넣어주시게 되면 꺾이는 부분은 다 베벨이 들어가는데 얘네는 베벨이 안 들어가요. 그죠? 여기는. 왜냐? 면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자 그냥 테두리 라인인 거지 면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해주느냐. 여기도 베벨이 들어간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시려면은 자 일단 베벨 넣지 말고요. 일단 베벨 넣지 말고 여기 옆면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루프 셀렉션이죠. 루프 셀렉션 단축키는 UL이에요. 셀렉트 메뉴에 있는 UL.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선택해 줍니다. 뭐 얘네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같이 잡고 베벨을 넣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베벨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베벨이 그쵸?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체 베벨을 넣어 주시면은 자 여기 부분만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의 라인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일단 요 자 꼽는 콘센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 안에 뭐 동그라미 구멍 또 뚫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벽에다가 부착해주시고 사이즈 조절해서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사이즈 줄여주시고 벽에다가 붙여줍니다. 잠시만요.